어떡해, 배불러. 어, 나 진짜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아. 진짜? 나 너무 배불러. 만들면서 너가 계속 막 먹여줬잖아, 저기서. 좋아, 그러면은 초밥이랑 여기 안에 있는 것까지만 다 먹자. 다 먹고. 안 먹어, 안 먹어. 그냥 먹어야지. 뭐 자, 머리카락에서 먹어. 맛있다. 나 그거 갖다 주는데. 안 돼요. 사과, 자기 무슨 맥주, 사과 맥주 샀는데. 아, 힘들어. 나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빨간 사과보다 아오리? 어, 그렇지, 아오리. 근데 오. 요즘에 야, 아오리도 아오리 알아? 맛있어. 근데 이 요즘에 아, 되게 예쁜 노란색 사과 있어. 노란색 사과 생각만 해도 맛없을 것 같은데? 그 진짜 약간, 맛있다고 하는데 너무 비싸서. 약간 샴페인 같다. 이거 괜찮네. 그치? 이거 약간 느낌이 샴페인 같은 맥주. 그렇지. 맛있다. 이요. 골드 사과 있어요. 오, 엄청 맛있다고. 골드라고 근데? 붙여놓으니까 또 그러네. 있어 보이죠. 맛있어 보일 거. 이거 다 못 먹어 진짜 이거. 그치. 이거 뭐야, 이거 왜 다 놔둬 줬어? 아니야, 나도 또 계속 먹고 있었어. 아 근데 진짜 안 들어가. 나 너무 많이 먹었나 봐. 어, 제일 작은 거 찾고 있어. 내가 맨날 쟤네한테 혼나요. 그러면 왜 혼나냐?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른대. 사실 나 알거든. 알아요 내가. 오호. 그럼 왜 물어봐? 자기가 알고 있나 내가 확인을 하는 거야. 그래서 안다고? 그렇지. 아니 알고 있나 내가 꺼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냐고. 아니 진짜 뭘 하면은 계속 이거 어디 있어? 뭐, 이거 어디 맨날 있어? 맨날 너 찾지. 엄마 이거 어디 있어? 엄마 이거 어디 있어? 아빠 엄마냐 엄마 어디냐고. 나 또 저 형들한테 혼나니까. 안 그러면은 아니 오늘은 얌바는 어디냐고 왜 물어봤어? 아, 나는 냉장고에 하나 큰 거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자기가 베란다에다가 가끔 하나씩 두 개 놔두고 깜빡하고 썩잖아. 나는 자기가 거기 있길래 거기 혹시 하나 있니? 요거를 쓰기 전에 지금은 잠깐 나보단 쟤네가 요리를 더 많이 하는 시기잖아. 쟤네가 먼저 퇴근해서 그래서 많이 하려고 해. 쟤네가 된장찌개도 하려고 하고 쟤네가 할 줄 아는 게 한 다섯 개 정도 되거든? 계속 돌려서 퓨전해서 지금 하고 있어.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. 어? 요거랑 똑같이 김치만 넣으면 김치찌개야. 야 김치찌개 김치국 진짜 대박 잘한다니까. 어, 나 먹고 깜짝 놀랐다니까. 깜짝하지. 너도 알걸? 김치국 정식 파는데? 아 거기랑 맛 똑같이 해. 나 먹고 깜짝 놀랐잖아 저번에. 그 정도는 아니었어. 아 진짜 맛있었어. 누나는 어느 정도 기대를 안 해? 아니야. 기대를 안 하고 먹어서 야 이거 봐라 김치냐 뭐 이렇게. 아니 김치는 맛있어야 김치찌개도 맛있으니까. 그래서 맛있는 김치 넣고도 못 끓이는 사람들은 진짜 못 끓여. 아무튼 맛있었어. 나 김치국은 잘 못 끓이는데. 시원했어. 시원한 거랑. 콩나물 들어가셨어? 아니. 어 진짜 매운데구나. 나한테는 왜 안 해주지? 뭐가? 뭐도 있었는데 그때. 아 누나 그 밥 두 공기 먹었다는 거. 나 그날 얘기하는 거야. 두 공기 먹고 국도. 아니, 나 자고 있었잖아. 자꾸 후루룩후루룩 거리는데 하루 종일 밥을 먹어. 나 잠을 못 자겠어. 계속 후루룩후루룩 거리면 와. 와 이러면서. 아 소리는 들었어? 왜 안 일어났냐? 어? 그때도 좀 내가 짜증낼 뻔했어.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때 12시쯤이 아니었나? 아니 9시 정도였는데 내가 1시간 더 잤어. 쟤네가 기억력이 좋아. 기억력이 좋은데 자기 유리한 건 기억력이 좋아. 와 그냥 자기가 불리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. 안 당해봤지? 진짜 당해봤어야 되냐? 어, 나 내가 많이 당했거든. 어, 난 기억력 좋은데 그랬다. 어? 난 정말 기억이 안 나. 3년 전에 나랑 일주일 정도 해가지고 국내 여행 이제 강원도 갔다가 바닷가 갔다가 내려가서 어디 갔다 부산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였는데 난 이 길이 기억난대 갑자기. 3년 전인데 그런 건 기억해. 근데 이제 아 길은 잘 기억해. 그때 뭐 밤길 어? 자기야 우리 옛날에 그때 술 먹고 모텔 여기 갔었잖아. 이제 근데 결혼했을 때 내가 예약하고 다니는 스타일은 아니잖아. 어 여기 갔었다고 막 기억난다고.
근데 싸우다 보면 일주일 전 것도 기억 안 나고 어제 것도 기억이 안 나. 아니 나는 기억이 안 나. 난 자기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막 그래. 아, 무슨 소리 하고 있어. 3년 전 길도 기억하는 여자가. 그 어떤 특정 장소라든지 그런 거는 진짜 사진 찍는 것처럼 이렇게 딱 기억이 네, 크게 남는 맞아요.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감전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뭐 사올 때라든지 감전이 없을 때는 기억 안 날 수가 있지. 그때 약간 행복하고 뭔가 이렇게 내 머릿속에 담 그 세이브에서 세이브 내가 좀 그게 발달돼 있나 봐. 누가 얘기하고 싶은데 그 단어를 못 찾을 때 내가 딱 내가 오늘 회사에서도 한 세 번 했거든 그걸. 진짜로 그거는 자기 나 덕분에 계속 연습하니까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지. 어느 순간부터는 너는 문제를 내는 사람, 나는 문제를 맞히는 사람. 근데 그 문제가 모르는 사람이 됐잖아? 어? 이걸 어떻게 맞춰? 이거 완전 넌센스인데? 이런 거 있지. 아 그때 있잖아 내가 나시티 입고 사진 찍은 날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모르잖아. 근데 우리는 알아. 맞아. 그 얼마 전에 그 얘기 나왔었잖아. 뭐 때문에 그 얘기 나왔지? 사진 찍은 거는 기억이 나는데 제네가 그때 얘기하려고 했던 게 그 날짜가 9월 언제였는데 나는 나시티를 입고 있었어. 재작년 아, 9월 달은 따뜻했어 이날은. 나한테 생뚱맞게 그러네. 근데 나는 그게 몇 월인지는 모르는 거야. 우리 그 낙엽 이런 얘기하면서 아, 가을에 맞다. 오그라고 과유불급이라고 알아? 알아 몰라. 이 대화의 흐름이 과라는 것만 들으면 아 뭔가 과하다 센스가 무척 있어 보이죠? 사실 그렇지 않아요.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사람이에요. 왜 나오면서 얘기해? 그거 얘기할 때는 여기 먹어야지. 와 진짜 장난. 야 1kg에 3,300칼로리. 그러니까 맛있지. 아 배불러 씨. 내가 다이어트해서 좀 못 먹겠네 진짜. 어? 다이어트 했다고? 다이어트지. 언제? 누나 나 요즘 저녁을 이만큼 먹어 진짜. 3분의 1만 먹어. 어디에? 너 원래 밥그릇 2만 하잖아. 국그릇에 3분의 1만 먹어. 그러니까 얘 밥에 국그릇에 한 공기 먹는 거네. 옛날에 먹는 것도 저는 이때까지는 못 느꼈는데 못하는 거 언제부터 했는데 나는 항상 혼자 저녁에 먹으면서 와 이 정도면 진짜 극강이다 이랬다 이 생각하면서 되게 마음속으로? 배도 하나도 안 부르는데 밥 숟갈 내려놔 진짜로 뭐해 아 빨리 인사해 자 오늘은 방술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어? 야 아니... 10번이나 나왔어 흰물이 많아 여기 구렛나루에도 그러니까 어. 어떻게 하죠? 나는 다음 달이면 이제 마흔이야 잘 됐네 마늘로 아직 안 되죠